안녕하세요. 오늘 뺀질이 복숭아입니다. 뺀질이 복숭아. 복숭아 밭에 왔습니다. 요비 오기 전에 소독을 한번 했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소독약이 묻어 있네요. 뺀질이 복숭아입니다. 품종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익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정도 있으면 수확할 것 같아요. 뺀질이 복숭아입니다. 나무는 잘 키웠습니다. 이렇게 새파란 것도 있고요. 요 나무는 좀 많이 익었네요. 요 나무는 좀 빨개도, 이렇게 빨개도 한 일주일 이상은 더 있어야 됩니다. 날씨가 비가 자주 오면 또 며칠 더 있어야 되고요. 여기 야산도 있고요. 아, 요놈은 좀 굴래요. 좀 갈라졌습니다. 갈라지면 산풍성은 좀 떨어집니다. 아직 조금 한 일주일은 더 익혀야 됩니다. 일주일은 더 익혀야 됩니다. 예, 복숭아가 익고 가고 있습니다. 일주일은 더 익었어야 됩니다.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수확을 합니다. 이래 빠르게도 아직까지 당도가 덜 올랐습니다. 요렇게 생긴 것도 좀 맛이 좀 좋아요. 익으면. 요런 모양이 생기는 게 점처럼 하얗게 요런 게좀 많은 게 익으면 맛이 좋습니다. 오늘은 뺀질이 복숭아 밭에 왔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서.